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고 남유다 왕은 아하스 12년인데 이 호세아가 엘라의 아들로서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9년을 치르는데 처음에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이었을 때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디글랏 빌레셀이 죽게 되자 죽은 다음에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외교 관계를 갖게 되니까 그 다음 이 디글랏 빌레셀 다음 왕인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9년에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다 강제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모든 지역에 다 흩어놓고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시키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런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혼합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이주 정책을 아수르가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아수르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세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다. 그 신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자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해서 아스르 왕이 제사장을 그 포로로 끌고 갔던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그 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이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역부족이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전부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라고 할 때 그 섬기겠어요? 그냥 형식적이 된 거죠.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사마리아는 참 멸망을 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없어진 이유를 이제 7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규례와 또 그런 것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냈는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면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할 텐데 그들이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비참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바로 그런 땅이 돼서 완전히 우상지역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 나라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 모든 것 원인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아수르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삼으셔서 악인을 들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정말 악한 때에 그런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나라도 망하고 말고 또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외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곳으로 출발했지만 나라가 크고 많은 백성들을 오히려 불러들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움이 당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 민족은 혼합 신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결국은 그 성경만 가르치냐 다른 코란도 있고 다른 뭐 다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고 인간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계속 쫓게 될 때 200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무슨 뭐 다른 것들이 다 이게 잘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이끌리게 될 때 영적인 위기가 결국 정치적인 위기와 모든 나라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손들을 지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마지막 호세아를 비롯해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든 멸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가정의 위기고 또 나라의 위기고 세상의 위기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온갖 종교 혼합주의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나라가 이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적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과 미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 지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